매일 말씀 10분 강론. 오늘은 성화요일입니다. 성주간 성화요일. 요한복음 13장 21절에서 33절, 36절에서 38절입니다. 그때 제자들과 함께 식탁에 앉으신 예수님께서는 마음이 산란하시어 드러내놓고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팔아넘길 것이다. 제자들은 누구를 두고 하시는 말씀인지 몰라 어리둥절하여 서로 바라보기만 하였다.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님 품에 기대어 앉아 있었는데 그는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였다. 그래서 시몬 베드로가 그에게 고개짓을 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람이 누구인지 여쭈어보게 하였다. 그 제자가 예수님께 더 다가가 주님 그가 누구입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빵을 적셔서 주는 자가 바로 그 사람이다 하고 대답하셨다. 그리고 빵을 적신 다음 그것을 들어 시몬 이스가리오스의 아들 유다에게 주셨다. 유다가 그 빵을 받자 사탄이 그에게 들어갔다. 그때 예수님께서 유다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하려는 일을 어서 하여라. 식탁에 함께 앉은 이들은 예수님께서 그에게 왜 이런 말씀하셨는지 아무도 몰랐다.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주머니를 가지고 있었으므로 예수님께서 그에게 축제에 필요한 것을 사라고 하셨거나 또는 가난한 이들에게 무엇을 주라고 말씀하신 것이려니 생각하였다. 유다는 빵을 받고 바로 밖으로 나갔다. 때는 밤이었다. 유다가 나간 뒤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제 사람의 아들이 영광스럽게 되었고 또 사람의 아들을 통하여 하느님께서도 영광스럽게 되셨다. 하느님께서 사람의 아들을 통하여 영광스럽게 되셨으면 하느님께서도 몸소 사람의 아들을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다. 이제 곧 그를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다. 얘들아,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것도 잠시뿐이다. 너희는 나를 찾을 터인데 내가 유다인들에게 말한 것처럼 이제 너희에게도 말한다.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다.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께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다. 그러나 나중에는 따라오게 될 것이다 하고 대답하셨다. 베드로가 다시 주님 어찌하여 지금은 주님을 따라갈 수 없습니까? 주님을 위해서라면 저는 목숨까지 내놓겠습니다. 하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나를 위하여 목숨을 내놓겠다는 말이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달기 울기 전에 너는 세 번이나 모른다고 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네, 오늘 유다의 배반. 유다의 배반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아,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 있지만 성경의 모든 사건들은 예수님 생각의 지평, 예수님의 가르침의 지평, 예수님의 이 설교의 지평과 또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찾는, 다시 말해 하나님의 섭리를 찾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지평과 예수님의 사고의 지평을 확대하는 겁니다. 따라서 유다의 배반이 어떤 거냐? 메시지는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을 제시해 주지만 그 메시지는 절망으로 내몰리는 사람들을 늘 주님께서는 당신 삶을 통해서, 당신 인격을 통해서 받아들이고 그것은 구원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행위만 바라보면 오해가 될 수 있어요. 우리 한국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아버님이 지난 토요일이죠. 세상을 떠난 그분께서 하시는 말씀이 정말 교육자로서 평생 살아오신 분인데 자녀들한테 고맙다, 수고한다 이런 말을 했대요. 감사하다. 이것은 바로 평소에 아버님이 바라고 싶었던, 듣고 싶었던 말씀이 아닌가 하는 것이죠.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복음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는 바로 인간의 행위만 바라보지 말고 바로 예수님께서 당신 인격을 통해서 수락한다는 거죠. 그리스도를 배반한다는 것은요, 자기 자신을 배반한다는 겁니다. 유다는 바로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모습도 될 수 있어요. 과연 유다만 그랬을까요? 루마니아의 한 수도원에서는 유다의 배반을 그림을 밖에 나가서 오늘 빵을 나눠줬지 않습니까? 오늘 복음에 보면 유다는 빵을 받고 바로 밖으로 나갔다. 때는 밤이었다.
빵을 받았으면 그 요즘에 영성체인데 영성체를 받고서 영어 영했을까요 안 했을까 이런 궁금증이 있겠죠. 그래서 루마니아 수도원은 유다스가 빵을 받아가지고 먹었는데 밖에 나가서 토했다는 토한 장면을 그리고 있어요. 토한다는 건 뭘까요? 바로 녹지 않았다는 내 예수님의 몸이 내 몸 안에 녹지 않았다는 것인 밖으로 내 뱉었다는 것은 배반을 의미하죠. 왜 그러면 하느님께서 유다에게 그렇게까지 할 수 있게 했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인간에 대한 하느님의 생각은 도대체 뭐냐 하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바로 여기에서는 우리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느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을 허락해 주셨고 악도 허락해 주셨어요. 악이 나쁜 건 알지만 악을 제거해서 아무것도 우리가 취할 수 없는 자유를 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인간이 아니죠. 하느님은 악을 허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분명히. 다만 악에서 선이 나오지 않을 경우에는 하느님이 직접 그 악을 제거해 주십니다. 왜? 우리 다 망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는 하느님의 교육적인 측면이 있는 거. 우리도 자녀들에게 그런 거 아닙니까? 자녀들이 조금 좋지 않은 행동을 했을 때 즉시 지적하고 제거하면은 그것이 트라우마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요. 선과 악 모두에게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더 중요한 자유가 있는 겁니다. 그 자유, 인간을 존중하는 자유. 하지만 그 다만 그 자유를 통해서 악에서 선이 나오지 않을 경우 집에서 자녀에게 여유를 주시고 그런 가치들을 부모가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선이 나오지 않을 경우 하느님은 악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선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 회개의 삶이 특히 사순시기 이 시기에 성주간 화요일에 유다서를 통해서 우리는 봐야 되겠죠. 죄를 통해서 보석을 하는 따라서 하느님은 참으로 인간을 사랑하시는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일 뿐인데 거기에 중요한 우리는 늘 성찰과 예수님의 사고지평 하느님의 섭리를 찾는 이 중요한 가치들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오늘 복음에서 27절에 유다가 그 빵을 받자 사탄이 그에게 들어갔다. 사탄은 뭡니까? 생각이에요. 생각이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생각을 중지하면 사탄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우리의 원형의 생각은 뭘까요? 원형의 생각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하느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이 될 때 우리는 어떠한 생각도 하느님의 생각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고지평 때문에 이겨낼 수 있고 악이 들어와도 선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회개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이고 바로 그때 하느님은 참으로 인간을 사랑하시도록 있는 그대로 두는 그런 은혜의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하루에 5분, 10분이라도 기도해야 됩니다. 왜? 생각을 나쁜 사탄이 들어오지 않도록 말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이 성주간에 특별히 유다서의 모습을 보고 우리가 더욱더 우리의 하느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을 담는 사순시기 특별히 성주간의 되기를 축복합니다. 공부와 성경 성경 대결을 모두를 반복합니다. 감사합니다.